안녕하세요, 소토입니다. 하드서페이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하드서페이스를 연습할 때 핀터레스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재밌겠다 싶을 만한 것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보시고 영상을 잠깐 정지해 놨다가 한번 모든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보세요. 이 부분은 마스크를 써서 만들면 될 것 같고, 저 부분은 블린을 써서 만들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번 쭉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다가 저 부분은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제 영상이 참고가 되겠죠. 지금 요게 제가 다 만들어 놓고 렌더를 한 영상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솔직히 뭐 완전히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 몇 부분은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크게 이상하지만 않으면 저는 대부분 만족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원래는 이거를 예전에 처음 한 그 하드서페이스 다음에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할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졌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 모델링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될 만한 그 모양부터 잡아줬어요. 이렇게 박스 하나를 불러와서 요거를 몇 번 복사해가지고 다이나메시 한 다음에 클립 커브로 자르고, 그거를 또 다시 합치고 다이나메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여기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이 잡혔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브러시에서 구멍 뚫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블린도 있을 거고 클립 커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요 방법을 좀 자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큐브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것도 영상을 멈춰 놓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러앤 웰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맞물린 부분이 미러앤 웰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저도 이걸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굉장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던 기능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룹루프를 사용해서 하면 더 깔끔하게 되겠죠. 지금은 그냥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서 그냥 대충 하는데, 깔끔하게 하고자 하면 그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 이상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미러앤 웰드가 그 딱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70-80%는 넣어주시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땡기고 미러앤 웰드 해버리면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잡았으니까 거기서 디테일을 조금 조금씩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베벨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브러시에서 하드 서페이스를 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이 베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브러시의 베벨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모델러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하이폴리로 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픽셀로직 쪽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해놓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벨 아크라는 브러쉬인데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요거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팁으로 넣어봤고요. 베벨 플랫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클립 커브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훨씬 편한데, 어차피 이렇게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고 휘어있는 부분이나 어떤 커브가 돼 있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저렇게. 그래도 이런 베벨 아크 이런 거는 좀 쓸만한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각이 별로 없는 부분은 차라리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무스로 해버리는 게 결과값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 큰 각이 있을 때 베벨 아크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모서리 부분이 문제거든요. 베벨 아크로 이렇게 양면을 이렇게 해놓고, 저 부분은 뭐 그냥 스컬핑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스컬핑해서 다듬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브러쉬는 이런 모델링의 목적 자체가 이걸로 제품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컨셉 잡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은 그룹 스무스 브러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폴리 그룹이 나눠져 있을 때 캐릭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드 서페이스를 할 때는 깔끔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로우 폴리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모종의 이유로 그룹이 저렇게 깨졌을 때 여기 나머지 브러쉬 폴더에 가시면은 스무스 그룹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룹이 픽셀처럼 깨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 스무스 브러쉬로 이렇게 딱 문지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그룹이 정리가 되죠. 이런 역할을 하는 브러쉬입니다. 이건 꼭 레졸루션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레졸루션이 높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하드 서페이스를 원하실 때는 이거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첫 번째 드렸던 팁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굉장히 깔끔한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브러쉬에 VDM이라는 브러쉬가 있죠. 요 브러쉬가 하드 서페이스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그 VDM 브러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플레인을 불러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디바이드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대강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돌출을 시켰는데 반대로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요거를 돌출시켜서 이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VDM으로 만들 건데, 자, 일단은 B를 눌러서 브러쉬 프레셋을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뭐 이상하게 새 같이 생긴 브러쉬 있잖아요. 저 브러쉬를 누르면은 요런 게 나오는데 요 브러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 탭으로 간 다음에 저기 멀티플 알파 브러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여기 브러쉬 보시면 이렇게 새로 생겼잖아요. 알파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게 끝이에요. 정말 쉽죠. 자, 확인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면 아까 제가 만든 요 모양이 바로 나왔죠. Alt로 누르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요게 정말 유용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작업하실 때 자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좋은 게 쌓이면 판매를 하셔도 괜찮죠.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엄청 새로운 기능을 제가 추가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번에 그 수류탄 했던 거에 비해서 다 쓰던 방식을 이제 재활용했고, 저번 수류탄에서 약간 심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어떤 기능을 알고 있냐보다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런저런 모델링을 하면서 꼭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능이라는 게 안 쓰면 까먹거든요. 아무리 배워봐야 안 쓰면 까먹기 때문에 꼭 오늘이나 뭐 저번 영상이나 아니면 제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도 기능을 배우셨으면 꼭 한 번씩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처음에 나왔던 그 영상을 하나 더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모델링 한 거 보시면서 저기 좀 이상한데? 저기 좀 틀어졌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게 렌더가면 거의 사실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눈이라는 게 이렇게 뭐 다양한 디테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분산이 되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느낌으로 요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은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모델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설명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첫 번째 그 수류탄 만들 때 최대한 영상을 압축해서 기능을 전달하는 용도의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능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나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고른 방향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